그 밑바닥에서 이제 공연 연습하고 있었는데 강성진 씨가 7회에 나오는 멸치역이 있고 1회면 끝나는 위경역이 있는 거예요. 너 뭐 할래? 했는데 야, 내가 그때만 해도 그 보통 7회를 하잖아. 멸치역을 할 텐데 야, 나 7회 연극 연습 때문에 안 돼. 1회 나가. 그거는 일요일날 연극 연습 없을 때 내가 잠깐 나갈게. 이랬대니까. 아, 93년도에? 연극에 대한 소중 그거를 먼저 약속이고 지켜야 되는 거야. 와, 대박이다. 나도 90년도에 학교 다닐 때 영화 단역으로 해서 성인 영화에 성인 영화에 무슨 역할이? 무슨 역할이? 아니 그 친구 역할로 그 주인공 친구 역할로 해가지고 성인형 뭘 했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였어. 보는 거. 행한 게 아니라 보는 아니 거. 그냥 그 주인공들을 바라보는 거. 몰래. 아니야. 몰래. 말도 안 되는 거야. 어울린다. 몰래 보는 거 어울린다. 사실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형은 이거 하나로 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어쨌든 뭐 이렇게 편집이 돼가지고 아예 안 나오고 근데 뭐 어쨌든 10몇만 원 받아서 나도 막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평생 자료로 쓸 뻔했잖아요. 평생 지금까지도 성인 영화 출연. 네, 간큰 가족이라는 영화를 강우성 씨하고 찍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그 영화에서의 직업이 성인 영화 감독이에요. 아. 이제 보통 영화를 준비하면서 한번 체험을 시켜준단 말이야. 제작사. 아. 경험을 해야 되니까. 네.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네. 그 유 뭐 프로덕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없어도 지금 그거 봐, 다 알아. 유 프로덕션이라고 독보적인 1위. 그 정도면 성인 영화계의 에르메스. 네. 그거를 이제 그 프로덕션에다가 우리 주연 배우들하고 좀 한번 연습을 한번 가고 싶다. 이렇게 돼서 밤 9시 반쯤에 대중목욕탕 보일러실에서 어떤 행위를 할 테니까 그걸 그렇지 촬영을 주시니까 그 어우 가슴을 돌리면서 근데 정말 막 파이프 엄청 지나가고 막 저서 안녕하세요. 예, 주연 배우입니다. 막 아, 예, 안녕하세요. 찍는데. 그 감독님 옆에 그 감독 옆에 감독처럼 이게 딱 그 뒤에 그렇다고 앉아 있기도 대기를 해서 서 있었어요. 대기를 해서 서 있었어요. 그냥 이제 유교사상 아, 섰다고? 여기 SNL 아니야. 왜냐면 금방져 보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래 서서 봤어요. 왜냐하면 거기 주연 배우들한테 우리가 그래서. 유교 사상이 굉장히 투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 예의 정도는 굉장히 잘.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건 난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일어나가지고 아, 못 보겠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근데 그걸 보는 것보다 감독의 어떤 뭐 제스처나 그런 디렉션. 걸 보러 가셔야 돼.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죠. 부끄러운 거 말고. 너무 당황했겠지. 와, 너무 쇼킹한 하루였었어요. 너무 부럽죠 지금. 눈빛이 막 난 왜 저걸 못 해봤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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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가 저걸 맞게 이래로 막 계속 야 템포가 빨라졌어. 아니 이거 뭐 무슨 일이 있어요? 뜨거워졌어. 아우 잠깐 좀 쉬었다 갈게. 즐거운 상상 채널 S.